영화 기생충이 열풍을 이어가자 여러 지자체들이 영화 세트장을 복원하는 등 기생충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파급력이 날로 높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오는 12월 울산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있는 울산시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울산대교에서 펼쳐지는 눈을 뗄 수 없는 자동차 추격신과 그게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킨 울산 화력발전소에서의 격투신까지. 울산시가 울산대교를 통제하고 통행비 3,800만 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영화 공조입니다. 적은 지원액으로 울산을 알리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큰 홍보 효과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화가 가지는 파급력이 막강한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기생충과 같은 영화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영화 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모두 5편의 영화를 지원했는데 지난주에는 영화 경관의 피가 이례적으로 울산지방법원의 협조를 받아 울산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 하지만 울산시는 오는 12월 울산국제영화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부산과 전주영화제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이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국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영화제 참가 신청을 받아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고 시상하는 등 차별화된 영화제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울산 국제 영화제는 단순히 축제의 개념보다는 그 축제의 개념 한 단계 뛰어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